너도 아시겠지만 첫사랑 그 첫사랑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노래도 있잖아요. 뭐 치즈에 좋아해 그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한번 노래 써봤고요. 제 노래가 좀 유명해져서 그런 첫사랑 코인을 좀 타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. 그 학창 시절 기억 조작하는 노래 이런 플레이리스트에 제 노래가 들어가면 좋겠어요. 아주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도 안 놔두는지. 그러면 첫사랑이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
알겠습니다. 여기 모두 걸면서 준비했어요.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. 그러면 세션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저랑 저번 주에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미처 소개를 안 한 카몬 퍼커션의 성웅선입니다.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.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. 낯이 익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서 밴드에서 건반을 치던 친구입니다. 아니. 그리고 오늘 제가 많은 걸 부탁을 해가지고 한 두 시간 만에 네 곡을 해낸 친구예요. 그래서 저랑 저 말고 이 친구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건반의 신준용입니다. 앞뒤로 멋진 밴드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소개모를 준비해봤어요. 저는 귀여운 맛에 논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싱크홀 스윙 불러볼 건데요. 매번 MR로 박치기 하다가 이번에 한번 라이브를 꾸며봤습니다. 저 말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? 그렇다고. 저거 어떻게 저런 걸 가져올 생각을 하시지? 정말 대단하시네요. 자, 그러면 싱크홀 스윙 불러볼 거고요. 여름에 발매했던 가장 저의 최근 발매곡입니다. 지금 좀 춥지만 지금 여기 좀 따뜻하니까 그렇죠? 싱크홀 스윙 불러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시간이 있어.
진짜 시간 부탁하네. 저만 그런가요? 저 이제 일어설 거라 하시라고.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일단 9시 정도 되는데 이제 하루 종일 저희 두 달에 강아지 산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집에 돌아오면 10시, 11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연습하면 또 이제 이웃분들 큰 신뢰. 그래서 아무 것도 말은 이 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흥미 들었다는 것이죠.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유님의 가장 최근 발매곡이고요. 건반 소리 한번 봐볼까요? 네, 괜찮네요. 제가 그 처음에 그 기타 배터리 사건 때문에 그 사실 그래서 약간 방금 전까지 정신을 좀 못 차렸어요. 일어서니까 좀 정신이 드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거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곡인데 이제 정신 차려서 어떡하지? 모르겠어요. 스트로베리 문 들려드리고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가 가네.
마지막 곡을 할 때, 굉장히 산뜻합니다. 얼른 끝내고 내려가서 쉬도록 할게요.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누구는 오셨는지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번 고생해주시는 오빠도 정말 감사합니다.